여러분의 밀입장만 플래너 집산나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건 4월 첫째 주 월요 스페셜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에 피크닉도 가시고 산책도 가시고 어디 멀리 여행도 가실 텐데요. 네, 집도 한번 저랑 함께 집산나 TV와 함께 집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전반적인 구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고요. 전망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 묵힘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 공간 일자 그리고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입니다. 안방 넓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베란다까지 있는 작은 방이고요. 그리고 욕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즈로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네요. 네, 천천히 집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전반적인 구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신발장 팬트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닫이식 중문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앞에가 막힘없이 뻥 뚫린 뷰가 펼쳐진 거실 공간 들어가 있고, 연결형으로 되어 있는 디귿자형 주방. 네,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안쪽에는 다용도실로 사용하실 만한 공간이 있고, 네, 안방입니다. 침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룸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메인 욕실이고요.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네, 이제 집 천천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전반적인 구조부터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청구가 굉장히 높은 거실 겸 주방입니다. 네,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실 공간입니다. 안방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룸 공간입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욕조가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붙박이장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방 4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베란다가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란다가 있는 네 번째 방입니다. 네, 이제 집을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신 집들도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나 마음에 드시는 집들이 있다면은 저희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희 집산나 TV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좀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여러분의 입주 지원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